가요 페스티벌 특집 방송 제30회 한국가요 창작인아이빅 공로대상 시상식 축하 공연 싱어송라이터 가수상에 빛나는 김상욱 씨가 문을 열어드립니다. 검은 양복 빨간 넥타이 멋쟁이 명동신사 세상살이 힘들어도 후회 없이 살아가는 사나이 사랑에는 약한 것이 명동신사 머리에 사는 사나이라 순정마저 없을 소녀 앞에 연기 뽑으면서 연봉길 들었을 때 골목마다 숨어보던 아가씨 가슴은 울렁울려 처녀들 가슴은 두근두근 아하 지금은 볼 수 없는 명동 멋쟁이 레인 코트 백구두에 멋쟁이 명동 신사 인생살이 고달퍼도 어디에 살아가는 사나이 사랑에는 약한 것이 명동 신사 많고 많은 염문에도 순정만은 오직 하나 엄마들 냄새 풍기면서 다방으로 들었을 때 여기 저기 차 마시던 아가씨 가슴은 울렁울려 처녀들 가슴은 두근두근 아 지금은 볼 수 없는 명동 멋쟁이 지금도 보고 싶은 명동 멋쟁이 네,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32번째 맞이한 한국가요 창작의 날 시상식 그러니까 축하 공연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박남춘. 저는 향기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요 창작협회 김상욱 회장의 그 명동 멋쟁이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벌써 4부예요.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한 해 동안 화려하게 두드러졌던 인기 가수 작사 작곡 곡 편곡가 선생님이 한 자리에 모인 이 무대가 아마도 조금 더 뜻깊은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많은 공개 방송을 합니다만 오늘은 특히 한 해 동안 2017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한 대중에게 많은 사랑을 받던 분들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욱 더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한국 대중가요 발전의 앞장서는 한국 가요 창작인 여러분들이 직접 뽑은 가수상을 수상하신 분들 축하 무대 출발해 볼까요? 네. 창작인이 뽑은 K-트로트 인기 가수상 권혁식 작사, 김수환 작곡, 나은식 구인 광고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창작의 비인 뽑은 신인 가수상 김병걸 작사, 김영호 작곡의 신영주의 희망폭포 네, 네 그리고 가요 페스티벌상 김병걸 작사 안지연 작곡의 박서연의 여기 왔잖아 무대까지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경쾌한 세미트로트 중저음이 매력적인 정말 청아한 목소리의 주인공 나은 씨의 구인 광고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함께 갈 사람 누구라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아요 나와 함께 마주보고 간다면 헛모습 번지라면 밥 먹여주나요 잘생기면 호강시켜주나요 그런 남자 있나요 세상살이 힘이 들 때 가슴으로 안아주는 그런 남자 있나요 이런 남자 있나요 모낭처럼 함께 갈 사람 누구라도 좋아요 못생겨도 좋아요 나와 함께 마주보고 간다면 얼굴만 반지라면 먹여주나요 화장발에 속지 마세요 보고 싶은 여자 그런 여자 있나요 세상살이 힘이 들 때 가슴으로 안아 그런 여자 있나요 세상살이 힘이 들 때 가슴으로 안아주니 그런 여자 있나요 아련한 옛사랑의 추억 신경주의 시대입니다. 소백산 소나무가 아무리
못했나 이제는 물빛 같은 추억만 남겨놓고 내 가슴에 폭포가 된 사람 잊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나 여기 여기 또 왔네 아 네, 가요 페스티벌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2번째 맞이한 한국 가요 창작의 날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이 축하 공연 꾸며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경기 광주 출신의 이제 나은 씨 노래를 들어봤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신영주 씨는 경기 안동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오늘 이제 전국에서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앞에 보니까 경기 광주 그 연예협회 엄주 회장도 보이고 네. 또 저
같은 회원들이 뭐 이봉숙 씨, 내가 좀 아는데 김순애 씨, 이정국 씨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응원을 오신 거예요? 아, 나은 씨. 네. 김한수 오빠. 경기 광주 출신들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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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어요? 네. 열심히 박수 좀 보내 주시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요. 네. 창작인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선후배 가수들에게 전해져서요. 네. 수많은 대중들이 이걸 곡을 부른다면 그것만큼 뿌듯하고 뜻깊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요 페스티벌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우리 창작협회나 한국연예예술총연합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K-POP은 전 세계를 참 휘어잡았습니다만 우리 트로트는 그렇지 않걸랑요. 네. 그래서 우리 트로트도 전 세계를 좀 널리 알리자는 뜻에서 우리 가요 페스티벌 같은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K-트로트를 세계로 뻗어나갈 멋진 주역들을 계속해서 만나보실 텐데요. 여러분도 이 시간 마음껏 즐기면서 다음 가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요 페스티벌 상을 수상한 김지연 작사 서지산 작곡의 주연의 마포의 거리, 이어서 창작인 뽑은 K-트로트 가수상 최별걸 작사 최강산 작곡 김연의 미야. 네, 창작인이 뽑은 K-트로트 인기 가수상 허기춘 작사 차태일 작곡의 김완수의 인생열차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시원한 목소리 담겨진 부드러운 여성미 주연의 마포의 거리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줄 모르고 하염없이 거닐던 거리, 우연한 만남인 줄 알았는데 천년 가야 해질 줄이야. 연남도
박차오르는 감성을 알 수 있는 무대, 사나이 매력을 선사하는 김연애 무대입니다. 마야. 때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사코 서 있는 너 어쩌다 어쩌다 그리 됐는지 그 사연 말하지 마오 지금 알 것 같은데 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추며 한사코 서 있는 너 어쩌다 어쩌다 그리 됐는지 그 사연 말하지 마오 지금 알 것 같은데 인생의 나이테를 하나 둘 세어보니 벌써 50줄, 50줄이네. 경기 광주 출신 김한수의 신곡입니다. 인생 나. 내 인생의 나이테를 하나 둘 세어보니 50줄 50줄이네 더 가져도 하루 새끼 덜 가져도 하루 새끼 새끼밥 먹고 살긴 마찬가지인데 욕먹고 재물 모아 부자 되면 무엇하오 이 세상 잠시 잠깐 폭풍 왔다 가는 인생 세상 살이 때로는 힘들어도 당신 혼자 다리에게 내리지 말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같이 갑시다 인생 열차로
내 인생에 나이테를 하나 둘 세어보니 50줄이네 더 가져도 하루 새끼 덜 가져도 하루 새끼 새끼밥 먹고 살긴 마찬가지인데 욕 먹고 재물 모아 부자 되면 무엇하고 이 세상 잠시 잠깐 폭풍 왔다 가는 인생 세상 살이 때로는 힘들어도 당신 혼자 다리에게 내리지 말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같이 갑시다 인생 열차로 같이 갑시다 인생 열차로 자 한국 가요 창작의 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수상자들 이제 상을 받으시고 네. 축하 공연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김한수 씨 경기 광주. 광주에서 이제 공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CEO예요, CEO. 네. 네. 저는 김한수 씨의 황홀한 여자 참 좋아해요. 그 노래가 참 대중들에게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인데 네. 지금 이제 차태일 선생이 얼마 전에 그 조금 전에 불렀던 인생 열차. 네. 저것도 좀 떴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가요 페스티벌 특집 방송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는요. 네. 창작인이 뽑은 K-트로트 인기 가수상 광호최 작사 전용주 작곡 꺾지 마세요. 김병걸 작사 정희송 작곡 오동민의 사이다 같은 여자. 네. 이어서 가요 발전 공로상 작사 송만배 그리고 송순기 박순태 작곡의 인부의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어서 김무영 작사 김익현 작곡의 조은의 내 나이를 버리고 싶어 무대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분 만나보실 텐데요. 만년 소녀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으로 진한 감동을 주는 전영주 씨의 꺾지 마세요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불타올라 딱 한 번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 사랑꽃 받아주세요 옆에만 있어도 좋은 꽃 파도 파도 이쁜 꽃 꺾으면 같이 온 꽃 봐도 봐도 예쁜 꽃 꺾으면 안
사랑은 불타올라 딱 한 번만 사랑하면 안 되나요 내 사랑꽃 받아주세요 옆에만 있어도 좋은 꽃 봐도 봐도 이쁜 꽃 파도 파도 이쁜 꽃 꺾으면 안 되잖아요 꺾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좋아지는 백만 가지 이유가 있다죠 고동민이 불러줍니다 사이다 같은 여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무대입니다. 대학 교수 출신 가수 김구희 씨가 부릅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여자만 보면 달콤한 이야기로 유혹하며 방황하지만 결혼 뒤엔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남자 카리스마에 유머 있는 남자
여자의 보디가드 그런 남자가 나는 필요해요.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 가슴 내놓고 해줘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남자만 보면 섹시한 눈빛으로 유혹하며 뒤가 있지만 결혼 뒤에 행복한 가정 만들어가는 애교 있는 여자 히스테리에 매력 있는 여자 남자의 사랑받는 그런 여자가 나는 필요해요.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내 가슴에 놓고 해줘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초대합니다. 정감 있는 음색의 조은 씨의 무대입니다. 내 나이 버리고 싶어. 허전해지는 날에 내 나이 버리고 싶어. 소리 없이 지는 해 바라보며 쉼 없이 한숨에 달려오니 돌아보니 텅 빈 해로움. 이리저리 무대 끼며 살아온 향할 뿐 내 인생. 아직 할 일 남아있는데 내 나이 버리고 싶어. 내 나이 버리고 싶어. 버리고 싶어. 가슴 허전해지는 날에 내 나이 버리고 싶어. 소리 없이 지는 해 바라보며 쉼 없이 한숨에 달려오니 돌아보니 텅 빈 해로움. 이리저리 무대 끼며 살아온 향할 뿐 내 인생. 아직 할 일 남아있는데 내 나이 버리고 싶어. 내 나이 버리고 싶어. 쉼 없이 한숨에 달려오길 돌아보니 텅 빈 해로움. 이리저리 무대 끼며 살아온 향할 뿐 내 인생. 아직 할 일
버리고 싶어 내 나이 버리고 싶어 내 나이 버리고 싶어 가요 페스티벌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32번째 맞이한 한국가요 창작의 날 및 한국가요 창작인 공로 대상 시상식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의 곡들을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가수들의 열정과 가요에 대한 사랑을 보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트로트의 미래가 든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가요 창작의 날, 내년 이제 33회가 되는데요. 네. 32에서 좀 모자란 점은 33에 저희들이 확실히 좀 챙겨서 찾아뵙을 약속드리고 네.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또 아쉬운 작별의 시간인데요. 네. K-트로트 세계로 이 창작인들이 선정한 그 인기 가수상에 빛난 우리 강철 씨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멋진 하모니의 진수를 보여주는 히코러스 무대 위의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아나이스 무용단과 저는 박남춘, 저는 MC 향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보면 화가 난다 미워서가 아니야 그놈의 정 때문이야 쌓인 정 치르려고 애를 써봐도 눈물이 앞을 가리네 달래는 게 어디 너뿐이더냐 사랑이야 지으면 되지 그 노래적 정 때문이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철입니다 화가 난다 너를 보고 있으면 열미운 정 때문이야 정을 잡고 우는 내가 미워서 눈물이 앞을 가리네 아 달래는 게 어디 너뿐이더냐 마음이야 달래면 되지 그 놈의 정 때문이야